자, 의학적으로도 사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도 이 가위눌림 눌림은 무서워할 것이 없는 의학 현상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분명히 내 의식은 깨어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공포스러운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가위에 눌렸다라고 말하는 이 현상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살면서 한 번 정도씩은 경험하고 계세요. 오늘은 과연 이 가위 눌림이 의학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림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의 의학적 용어는 수면 마비라고 지칭됩니다. 사람이 수면을 하게 되면 25%의 REM 수면 상태와 75%의 non REM 수면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면 마비는 REM 수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REM 수면 상태에서의 사람은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돼서 이로 인해서 꿈을 꾸더라도 실제로 꿈에서 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얌전히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렇게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몸의 활동이 멈춰진 상태에서 의식만 깨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식은 깨어있고 생각도 다 하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내 몸의 긴장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내 의지와 달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위 눌림 현상, 수면 마비입니다. 이 수면 마비 상황에서는 몸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고 우리가 흔하게 공포를 느끼는 귀신이 보였다든가 귀신이 내 몸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 환각, 환시, 환청, 그리고 호흡곤란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뇌에서 사실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수면 마비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지는 아셨죠? 지금부터는 수면 마비의 종류와 그 원인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예방법은 없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면 마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격리형 수면 마비, 기면형 수면 마비, 유전형 수면 마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중 대표적으로 잘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격리형 수면 마비예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인간의 40-50%에서 살면서 한 번 정도씩은 이런 현상을 겪게 되고 이 중에서 15%에서 45% 정도는 재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격리형 수면 마비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수면 마비의 증상과 동일합니다. 각성 중에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고 짧게는 30초, 길게는 30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호흡과 관련 있는 부호흡근까지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한 증상, 누군가가 목을 조르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만 깨어있기 때문에 환청을 듣거나 환각을 보거나 귀신을 보는 것 같은 환시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자, 애초에 잠과 꿈의 관련성도 과학적인 연관성이 크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면 마비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가 매우 피곤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장된 하루를 보낸 경우 그런 경우에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감기로 인해서 감기약을 드셨거나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드셨을 때 이럴 때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 불규칙한 수면, 과로와 교대 근무, 장기 운전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특정 연령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사춘기 학생, 기면증 환자나 정신질환 때문에 약제를 드시고 계신 분 이런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수면 마비는 인생의 긴 기간 중에 일정 기간 특징적으로 좀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띱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 마비 실제로 겪으면 굉장히 끔찍한데요. 이것을 과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발생을 줄여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잠을 자는 자세예요. 우리가 흔히 가위가 눌린다 할 때는 천장을 바라보고 자는 자세의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자는 자세의 경우에는 수면 시에 자연스럽게 기도, 심장, 폐가 전체적으로 살짝 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중에 호흡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면 마비가 심하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특히 왼쪽이 더 좋긴 한데 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밖에도 수면 마비 재발의 예방을 위해서 약물을 이용한 치료나 심리치료까지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약물이나 심리치료까지 하느냐? 내가 증상이 있고 이것이 너무 빈번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잠을 드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이 정도로 심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상담을 해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라고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는 검사인데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해요. 이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검사 후에 해당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수면 다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예방을 최대한 시도하고 긴장도 풀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가위 눌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위 눌림은 발생 전에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윙윙 울리는 듯한 환청이 들리거나 강한 압박감을 동반하는 독특하고 불쾌한 전구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전구 증상이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발생을 하고 이후에 조금 지나서 한순간에 온몸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꼭 이렇게 조금 조금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이라든가 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작은 목소리라도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의 각성 전체를 깨워주면 가위 눌림 상태에 완전히 빠지기 전에 깨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의외로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약간 진정하는 겁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사실 이건 실천은 좀 힘들긴 합니다. 약간 이런 전조 증상이 시작됐을 때 아! 내가 또 수면마비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호흡을 하듯이 진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귀신이나 이런 다른 뭐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내 몸이 갑자기 긴장이 풀어지는 수면마비 상태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진정을 하시면서 심호흡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육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한 번씩은 조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억지로 이제 내가 수면마비에서 깨어났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잠에 들면 안 됩니다. 바로 잠에 들면 또 수면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수면마비에서 깨어나면 바로 잠들지 마시고 가볍게 걷거나 살살살 뛰어서 몸의 활동을 살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몸의 활동을 만들어준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가위눌림 즉 수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가위눌림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자, 의학적으로도 사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도 이 가위 눌림은 무서워할 것이 없는 의학 현상이에요. 내 몸의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뇌만 깨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원인을 모르는 의학 현상일 뿐이에요. 특별히 더 무섭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항상 계속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잘 없고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 잠시 좀 자주 일어났다가 점점 발생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가위 눌림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